연결 됐다. 아 됐네. 이렇게 해서 이걸 연결해. 네, 이거 됐습니다. 됐죠? 아 보정이 딱 안 되네. 아니 여기서 조이는 거. 이건 고정됐고 그건 고정됐고 요거 여기 이게 잠깐만 이렇게 잡고 끼실래? 됐어요. 잡아졌어요. 튼튼해. 됐죠? 저기 성박사의 돈 버는 TV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유튜브 성박사 돈 버는 TV라고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 방송 나오죠? 성박사의 돈 버는 TV. 저 잘 보이세요? 카메라 맞게 돼 있는데 지금 방송 다 나가고 나와요? 네. 처음 시작할 때 광고가 나와요. 요즘 구독자가 아 뜨네. 어우 멋지게 나오네.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 무슨 실시간 방송 같잖아요. 네. 혼자 봐오세요. 저희가 방금 전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나옵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방송 성공했네. 자, 유튜브로 소화하는 거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채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실시간,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출석 이렇게 해보세요. 출석. 잘 보이시죠? 잘 보이셨지?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했습니다. 훌륭한 우리 이선 교수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석 부장이라고 지금 하는 일은 카드 단말기 사업하고 광고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단말기 하기 전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계 최초로 가정용 진공 청소기를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아세요? 가정용 진공 청소기. 유럽에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프랑스? 숫자로 시작해요. 스웨덴? 예,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 있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 세일즈를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12년 동안 했어요. 다이렉트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전화해가지고 약속 잡아가지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광고하지 않으니까 TV 아니 카펫트 침대 매트리스 청소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그거 홍보하고 그래서 세일즈를 12년도 하다가 이제 제가 99년대 결혼하면서 인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 센스코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살균 소독 기준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180만원짜리 청소기 사가지고 거기 학생들 주목해주세요. 선배님들 저를 주목해주세요. 개인적인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스코라는 회사 나와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만 내면 방문해가지고 젊은 멋진 청각들이 이렇게 조끼 입고 살면서 다 해주니까 이 청소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 멘토분께 나갔더니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2002년도인데 그래서 그걸 접고 카드 단말기 사업을 했어요. 청소기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카드 단말기는 이렇게 설치해놓고 100군데, 200군데, 300군데 늘어나면 거기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지금 핸드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 통합의 7%를 대리점에 가져간대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돈 쓰고 이 근처에 한영이랑 치과랑 성악과를 제가 이 근처에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치과도 제가 거래처로 길 건너편에 거기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리지럴 인컴이라 해서
잠자는 동안에 거의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본업이. 그리고 또 광고 등도 하게 됐는데 인천 지하철이 2002년도쯤에 개통을 했거든요. 그때 인천 지하철 광고 영업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케이블 TV 광고도 하고 광고도 여러분들 여기 강남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현대 케이블 TV인가? 이렇게 IPTV, LG, SK TV를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마다 저한테 매달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강남역, 여기 강남역이죠. 삼성역 가면 큰 전광판 광고 있죠.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 1억짜리 이런 광고인데 그런 광고 대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이 빠르죠? 제가 처음이라 잠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당에 가면 사랑이 꽃피는 한용이라 있는데 버스 광고, 잡지 광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해요, 원장님이. 그래서 새로운 환자분한테 물어봐요, 간호사가. 무슨 광고 보고 왔습니까, 손님? 그럼 지하철 광고요, 뭐 잡지 광고 이렇게 체크해서 효과가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하고 효과가 없는 거는 안 해요. 이게 요즘은 지금은 전단지로 영업을 한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SNS라고 온라인으로 미용실을 차리든 네일아트 각을 하든 인스타그램만 하면 잘 돼요. 예전에 제가 영업을 엄청 오래 했다 했죠. 영업을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예전에는 저처럼 영업사원이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SNS 온라인만 잘해도 영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광고 대행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케이블 TV 지하철 광고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광고로 광고주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 한 지는 2년 됐는데 제가 한 번은 처음에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공중은 분해되버리고 지금은 착실하게 해가지고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요. 제가 구글 직원이에요. 구글 직원이 뭔지 아세요? 구글에서 매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그게 그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한 것 때문에 강연도 하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홍보하는 거 이런 돈을 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A에 있을 때는 C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개 낀 도로를 달리면 100km, 200km 가지만 계속 안개가 껴 있지만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시잖아요. 앞으로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지금은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지만 4주 정도 되면 아 유튜브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다른 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르쳐 주면 시니어 플래너라고 그래요. 스마트폰 활용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강사가 뜬대요. 여러분들 그 여자 강사분 아시죠? 이미혜경인가 김미경인가? 김미경. 네, 그분이 코로나 전에는 어려웠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100배 성장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유튜버가 얼마를 벌지 않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광고주들끼리 만드는 사이트인데 한 달에 못해도 4천만 원 벌어요. 백종원 아시죠? 네. 백종원도 못 벌어서 4천만 원. 그 유튜버로만. 프랜차이즈 다 빼고. 그러니까 제가 막 유튜브에서 돈 벌으라고 지금 과장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든 안 벌든 제가 말씀드리신 거냐면 제가 카드 단말기 말씀드렸고 뭐 청소기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이 유튜브를 하는 트렌드인데 유튜브를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 하더라도 내 손자나 내 자녀분이 어떤 가게 오픈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5천원짜리 만원짜리 떨어졌으면 뭘 줘야죠? 너무 어렵나요? 만원짜리 둘 다 주셔야 돼요. 둘 다. 여기 원장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반대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야 나는 아야 블로그는 아는데 유튜브는 뭐냐? 이런 게 아니라 블로그도 공짜고 유튜브도 공짜예요. 블로그만 해가지고 돈 버는 분도 있거든요. 방문자 늘려가지고 집에서 재택근무 하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공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래처가 뭐 줄고 있었어요. 아 잘됐다 이참에 제가 운전을 되게 좋아해서 카니발이라고 했어요. 카니발에다가 5만 살림 다 실어가지고 전국을 강원도부터 전국을 한 바퀴 돌았어요. 2년 동안 뭐 저기 전라도, 순천, 광주, 대구 좋은 식당에 서 찍어서 올리고 또 이거를 워케이션이라고 해요. 워케이션 일본에서 한 근무 방법이거든요. 휴가지에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 카드기 바꾸라고 했는데 안 바꾼다. 여기 카드기가 여기도 있는데 카드기 안 바꾸면 원장님 제가 유튜브 찍어드릴게요. 그럼 합시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만든 책을 몇 권 읽었거든요. 유튜브 시작할 때
그 도서관인가? 도서관 유튜버인가? 그 유명하신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외작품 책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가지고, 빨리 답을 얻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 그리고 저의 장점이, 다른 분한테 뭐를 공짜 가르쳐주면 좋아해요. 그럼 가르쳐주면, 제가 또 배워야 될까,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그 노인 인력개발 센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강연도 하고요. 또 그 이렇게 회비 걷어가지고 얼마씩 그런 강연도 하고 주민센터 강연도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4주 동안 수업을 했던데 따라해보세요. 찍고 올리고 알리고 쉽죠? 너무 쉽죠? 이거 경기 시청에 가서 유튜브 경기 시청에 동호사업을 당선돼가지고 저한테 배우신 제자분이 제가 부탁했는데 그분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동호사업을 냈어요. 경기시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독자 100명밖에 안 되는데 동호사업 500만원짜리 당선돼가지고 저를 그냥 특강 강사로 불러줬어요. 장애인하고 보호자 그다음 경기시청 직원한테 그때 슬로건 이거였어요. 찍고 올리고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 이거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시면 되고 첫째는 찍는 걸 많이 가르쳐 드릴 거고 두 번째 주에는 올리는 거, 세 번째는 알리는 거. 아무리 어떤 내가 일을 해도 인터넷 검색을 안 나오면 그게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를 했는데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바로 뛰어다니는 영업을 할까요? 제 블로그 보고 연락와서 일을 할까요? 맞아요. 블로그에다 일기를 썼더니 제 일기를 15년 동안 썼거든요. 네이버에서 요즘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마다 일기 쓰기 챌린지를 하는데 지금 제가 두 달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1등해가지고 전세계 여행을 할 거예요. 1등이 전세계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강남 에듀케이션 교육학원에 카드다발기 영업을 했다 이렇게 블로그에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 강남 카드라고 치면은 네이버에 그 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미용실에서 치과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일기를 썼을 뿐인데 따라해보세요. 지역 아이템 114가 유료에 무료예요? 유료 114가 유료예요. 문자 받으면 더 돈을 내요. 114가 유료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네이버가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인천 남동구 간속동에 사는데 인천 짜장면집 검색할까요? 남동구 짜장면집 간속동 짜장면 검색할까요? 항상 지역을 먼저 친다는 거죠. 그냥 검색하면 경매하고 그런 우리나라에 다 떠요. 강남 경매하고 이렇게 지역 아이템. 앞으로 유튜브 제목을 올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역하고 아이템. 내가 꽃꽂이를 한다. 나는 부동산을 해. 그러면 강남 부동산, 강남 경매, 강남 꽃꽂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엄청난 팁을 지금 오늘 처음 만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 글 내용이라든지 제목을 그렇게 달면 태그를 몰라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두 가지 팁이거든요. 한 가지 팁이에요. 글을 할 때 제목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오신 분들 여기 정 선장님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정호님. 네. 이웃집 대안의 인내 가족 누구세요? 넘어가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가 봐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구도가 잘 잡혔네요. 강남 애교 있죠? 이게 카메라 구도가. 이게 카메라 구도를 잡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멀리서 잡았거든요. 오늘 이제 촬영하는 거 배우실게요. 촬영하는 걸 할 때, 제 말이 굉장히 빠르죠? 빨라요? 괜찮아요. 괜찮죠?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어가지고 지하철에 예쁜 아가씨가 타면 어디를 가야지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쑥스러워서 아가씨 얼굴 못 봤는데 성격이 바뀌니까 이제 다 쳐다봐 안경 썼네. 마스크 까만색이네. 그러니까 제 말은 영업을 하기 전에는 느리고 글씨도 잘 썼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우리 남편이 이거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충성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 아, 우리 얘기 등록금 내야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제가 여기 수업 중이어가지고. 여기 학원님은 학원인데요. 여기까지 생각해요. 네. 여기 교수님. 네, 아, 여기 내려가시면 원장님. 네. 저기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는,
말을 빠르게 하는 이유가 고객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하려고 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안 믿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싶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기 싫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걸 뛰어넘으면 꾸준히 하게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려고 그러면 할 마음 평생 가지 못해요. 자동차 면허증 있으시죠? 예전에는 배터리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게 이렇게 밀어서 걸었거든요. 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어떤 가수가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봤는데 누가 가장에서 친구 따라 오디션 보러 갔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따라오는 놈이 붙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다 하기 싶다는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튜브를 시작할 건데 내가 막 진짜 막 열심히 기획해가지고 멋진 걸 올리려고 그러면 못 올려요. 그러니까 5만 가지를 올리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남이란 여기가 얼마 전에 물받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춤을 별로 못 치는데 이게 뭐죠?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이런 높은 장관님들 많이 모셨거든요. 근데 you know K-pop? you know 강남 스타일? K-pop 알아? 이렇게 하면 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궁금해요. 강남의 거리가 어떻게 생겼고 강남의 여름이 어떻고. 그러니까 나는 매일 보는 거지만 유튜브는 전 세계적인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선입관, 고정관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그죠? 그 다음에 편집을 잘해야 될까요? 편집을 잘 못해도 될까요? 편집을 잘 못해도 돼요. 잘하려고 하면 MBC, KBS, SBS랑 경쟁하는 거예요. 왜 유튜브가 뜨냐면 B급이라고 떠요. A급이 아니고 B급. A급은 방송을 다 케이블 TV는 또 막 효과음 집어넣고 뭐 나레이션 집어넣고 편집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랑 경쟁이 빼요. 제가 칭찬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MBC 방송국에서 저희 그 학원을 취재하러 왔다니까요. 무슨 칭찬 박사협회가 있는 거야. 박수협회도 있고 세상이 별아. 그러니까 MBC 방송국에서 MBC 방송 PD들이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다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KBS나 SBS PD들이 유튜브를 만들어요. 안드로메다라고 지금 구독자 엄청 많은데 그게 MBC 방송 PD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저희 유튜브 수업하는 걸 촬영을 봤어요. 신기하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이 그거예요. 국내선 비행기가 있고 국제선 비행기가 있어요. 편집을 잘해서 잘 올리려고 그러면 방송국이랑 경쟁하는 거 가능해 안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시장에 왔어요. 요즘 시장 어떤지 한번 올려볼게요. 또 다음 주에 봬요. 끝.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제 유튜브는 저는 이석 부장이라고 혹시 오텐티비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 정보를 배워가지고 저는 잘 만들어요. 막 서로 물론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는 힘든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편하죠? 찍고 올리고 알리고만 되는데 부장님 또 뭐라고 이석 부장이 편집할 필요 있다 없다? 편집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편집 안 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편집을 하면 나도 속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 방송을 안 보는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보여줄 것만 막 보여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막 드론 나오고 어떻게 거기랑 경쟁을 해요? 막 드론 띄워야 되고 막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대로 오늘 최근에 올린 게 편집하는 한 8시간 넘게 걸렸어요. 순천 여행 갔다 왔는데 그걸 막 섞어야 되니까 브이로그 해야 되니까 광화도 있었더니 끌어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야지 재밌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한번 만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놔둬도 조회수 올라가는데 5만 카톡방 5만 팬들이 다 올려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알리는 법을 잘하면 그게 홍보거든요. 자기 PR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 촬영하는 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는 뭐 메모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로 배우시면 돼요. 창을 컴퓨터 창을 두 개를 띄워놓고 좋네. 이거 실습할 수 있으니까 자 봐보세요. 자 이걸 저는 항상 수업 전에 이걸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배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아구찜을 맛있게 하는 방법, 오늘부터 윤리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따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창을 두 개 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을 집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컴퓨터를 두 개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게 이석부장의 강연이에요. 오늘 소방부터 재방송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내 유튜브예요. 아,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기 하다가 여기 일시정지 딱 눌러요. 그럼 넘치잖아요. 그거 딱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게 넘치죠? 어떻게 한다고요? 창을 두 개를 띄워요. 어떻게 띄우냐면 처음 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세 창 열기가 있어요. 세 창. 세 창 열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막 확대하고 축소한 거 보셨죠? 그렇게 막 이거는 자기 거. 자기 유튜브. 따라하는 거예요.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 뭐, 채널 아트를 바꾸는 방법. 프로필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기 싫다. 이게 다 속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동안에 사람 만날 때 만나고 싶은 사람만 안 만나고 다 만났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강연할 때 이야기 했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고립이 된대요. 음식도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당뇨라는 병이 걸려요.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팔에 하면 아기한테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깨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당걸 먹으면 당뇨라는, 필리핀 사람들이 당뇨가 많대요. 필리핀 음식이 달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좀 잘 자제해보고,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방송국 PD들이나 유명 유튜버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받았어요. KBS PD가 만나가지고 절대 부장님 편집할 필요 없어요. 편집 안 해도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냥 쇼시라고 해서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영상을 많이 올리는 분이 그 대박이 나요. 그리고 제가 칭찬대학교에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컨셉을 잡아서 유튜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하자고 할 때 그냥 그대로 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구독자도 늘어나고 시청 시간도 늘어났어요. 왜? 300명, 500명이 도와주니까. 500명이 10%만 50명이 그 영상을 그럼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모여있어요. 좋은데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몇 분 안 되지만 이게 이런 방을 여러 군데 또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공유하고 공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벅이라고 그러거든요. 터벅. 이거 유튜브나 이런 SNS는 대부분 홍대 돈 주고 뭐 돈 들여서 광고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돈 안 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서로 이웃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카메라를 다 여시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낯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살짝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좀 이해되시죠? 저하고 마음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지셨죠? 낯설지 않으시죠? 이제 카메라를 열시면 오늘 두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카메라를 여시면 이렇게 여기 소화하는 분들 이렇게 원래는 이게 노트북이 있으면 이 화면이 여기 뜨게 할 건데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카메라를 여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보이죠? 저기 뜨죠? 카메라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돌려서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서 동영상을 누르시면 돼요. 원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폰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싼 폰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 녹화를 이렇게 촬영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촬영이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찍죠. 그죠? 여기도 찍었다 저기도 찍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알려드린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저기 위에 보시면 14초가 멈춰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페나 식당을 촬영할 때 주차장 내리면 먼저 주차장하고 외부를 찍으세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 상태로 멈춰놓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녹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녹화 안 되죠? 이렇게 녹화 안 돼. 그래서 딱 들어와서, 이 카운터가 있네? 그때 여기서 또 녹화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5초, 20초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주문할 거 아니에요, 테이블 안에. 아, 짜장면하고 탕수육 주세요. 그러고 멈춰요. 그리고 또 플레이 돌려서 이렇게 이제 찍어봐요. 그 카페 내부를. 그러고 나서 또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나왔어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면 또 빨간으로 또 눌러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일시 이제 멈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시 정지를 노리지 않으면 편집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막 흔들린 것도 나오고 막 손바닥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예 촬영을 할 때 촬영을 잘 하면 편집이 너무 쉽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영상의 3분짜리예요. 그죠?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린 부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 하냐면 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 편집이 오래 걸리는 게 막 1박 2일 보면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A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막 1박 2일 동안 촬영하면 영상 엄청 많거든요. 근데 헷갈리니까 한번 치는 거예요. 1번부터 치겠습니다. 박수 두 번째. 자, 배터리 가겠습니다. 제가 연수구청에서 하는 8주 동안 영화 만드는 아카데미 배웠어요. 그래서 영화도 이게 유튜브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게 하지 말고 그냥 일시 정지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이 쉬워요, 여러분? 잘라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촬영의 노하우, 일시 정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핸드폰 기종마다 있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는데 물방울 모양 있는 게 있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여기 녹화를 누르면 여기 2배 확대가 있어요. 2배 확대. 그러면 이게 또 확대가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물방울 모양이 있을 거예요. 물방울 모양.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뭔지 아세요? 확대 축소. 그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멈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녹화를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막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해드리려면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2배, 3배, 이거.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2배, 3배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네, 손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폰마다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제가 교회에서 교육청도 하고, 그 카메라 팀장인데,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는, 막 이렇게 위에서 땡기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줌아웃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줌아웃 하다 보면 막 영상이 촬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두 배, 세 배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3초, 5초 동안 영상이 똑같은 화면이 나오면 그 영상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백종원 보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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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입니다. 그래서 막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백종원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나 드릴게요. 백종원 TV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말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이 영상을 똑같은 영상을 여러 번 찍었어도 확대해서 자꾸 크게 잡고 그런 맛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짬뽕도 예전에는 머리서만 잡았잖아요. 가까이서 되게 가까이 잡아보세요. 방송 6시 대구에 나오는 그런 맛집들 찍을 때 카메라맨들이 막 이렇게 힘들까요? 그냥 저기만 딱 포커스 잡고 찍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좌회전할 때 좌회전 딱 이렇게 할까요? 살짝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면 할수록 영상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도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살짝만. 근데 제가 말한 걸 보고 6시 되고 하냐 이런 오늘부터 방송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한번 찍는데 아 이거 스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스윙이 많을수록 영상이 머리 아파요. 그건 초보자들이고요. 여기만 그냥 몇 초 동안 이렇게 찍는 거예요. 또 멈췄다가 또 여기만 또 이렇게 촬영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 축소도 마찬가지예요. 확대 축소도 막 확대하고 축소하고 있는 걸 녹화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녹화 누른 다음에 멈췄다가 200% 확대한다는 걸 녹화 누르고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편집할 게 없다. 지금 배운 거를 이제 한 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여기 이제 카메라 보시면 그 카메라 한번 해보시래요. 제가 카메라 동영상을 다 켜보세요. 다. 그래서 가로로 저를 봐보세요. 가로로 해서 저를 잡아보세요. 저를 제가 제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인터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면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 정지하세요. 그럼 일시 정지하고 자 녹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시 정지해보세요. 자, 이쪽 보고 있을게요. 또 녹화를 누르세요. 오테이크TV 엔터테인먼트 이석 부장입니다. 또 멈추세요. 영상 시청 전, 녹화하세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딱 스탑 해보세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걸 높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여기 원장님들 제가 100점 안에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실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일시 정지하고 확대 축소를 여기 있는 이런 거로 확대 축소하지 말고 여기 뭐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한 건 괜찮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할 수 있거든. 2배도 뭐 4배도 이렇게 해가지고 꽃도 멀리 잡는 거고요. 꽃 가까이 잡는 것도 틀려요. 꽃을 가까이 잡았어요. 꽃이 되게 이뻐요. 꽃구멍이랑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건 그건데 우리가 6시대 그냥 TV 보면 되게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 카메라 다 90만원, 100만원 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도 사지 마세요. 그리고 반품마트라고 들어보셨죠? 반품마트에 가보면 큰 폭을 갖고 유튜브 조명 장비 원장님도 오늘 구로에 갔다 오셨지만 큰 폭을 갖고 마이크 조명 갖고 엄청 많이 써가지고 에이 안돼 유튜브 하기 싫어 며칠 만에 때려치고 반품마트 말해요. 그런 게 속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나중에 반품마트나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그 장비를 팔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네요. 가르치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기초적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고급 기술 배우는 게 아닌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다 못하시거든요. 자, 이번에는 숏이라고 해가지고 세로로 찍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숏. 핸드폰을 이제 세로로 세워보세요. 이렇게. 틱톡 아시죠? 틱톡. 틱톡이 중국 거거든요. 틱톡을 잡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베타 영상 숏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1분 미만이고 세로로 찍혀져 있어야 돼요. 똑같이 이제 제가 안 가르쳐주고 배웠으니까 해보시고요. 자, 높아 이렇게 빨간색 저를 또 비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올릴 것까지 다 해볼 건데 안녕하세요. 녹화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태 TV 엔터테인먼트 이석부장입니다. 그 다음 미시정지 하시고요. 저의 채널은 힐링여행, 미무진의전, 영업달인 세 가지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멈추시고 일단 녹화하세요. 구독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탑 하시면 돼요. 세로로 저를 찍었죠. 이거를 세로라고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고양이 막 지나가는 거 올렸는데 조회수 웬만해 나와요. 뭐 누가 신호 위반한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기자예요. 지하철 타시든 운전하든 누가 신호 위반한 걸 찍어서 올리세요. 그 대신 경찰이나 군인을 찍으시면 안 돼요. 그건 걸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 배우신 분이 그날 저녁에 퇴근하다가 종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경찰, 이제 신호 위반하는 분 경찰에 딱지를 긁고 있었어요. 그걸 유튜브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게 걸려요. 법적으로. 경찰, 이런 분들, 공무수행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방송이라는 거죠. 빈라덴 아시죠? 빈라덴. 빈라덴이 사살된 영상을 CNN 방송에 취재했을까요? 아니에요. 트위터 하는 분이 자기 영상에 올린 거예요. 트위터 하는 분이 지금 빈라덴이 사살된 것 같다고 올렸어요. 트위터에다. 그걸 인용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 트위터 한 분의 그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헬리콥터 두 대가 떠가지고 그 빛나는 사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방송국이에요. 핸드폰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이 대박이 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태현인가 가수? 김태현 양이 저랑 똑같이 국회에서 한국을 빛낸 자랑수로 한국인 상을 받았어요. 대상. 저는 동료상 받고 김태훈 양이 대상 받은 거를 편집해서 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조회수가 15,000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해 되시죠? 저는 의도적으로 큰 거에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제자분이 그 김다현 양이라고 있어요. 그 서당 선생님 딸 김다현 양이 하는 찐팬클럽 발대식에 저한테 유튜브를 배우시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앙송가 분이 거기서 신앙송 한 거예요. 그 영상을 편집에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700명에서 일주일 만에 1900명이 늘어났어. 왜 그랬을까요? 다현양 팬들이 다 구독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뭐가 대박 나는지 지금 팁을 드렸어요. 누구 뭐 TV 조선의 인기 가수가 우리 집 근처 온다더라 그럼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셔가지고 무조건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구독자 일주일 만에 1,200명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신 게 뭐냐면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세로를 찍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열어보세요.
유튜브를 열고 유튜브에서 아 잠깐 쉬는 시간처럼 쉬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 여기 한번 여기 들어가 보시게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AI가 뭐를 감지하냐면 지금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실시간 채팅 숫자가 가짜로 누가 돌리는 건지 하는 것 때문에 수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 여기 보면 제가 신나게 알려드릴게요. 또 뜰 건데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수업이라고 떴죠. 이게 여기 있는 화면이 2초 정도, 3초 정도 느려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이 방송. 그래서 여기 보면 스패너라고 써요. 스패너. 스패너 뭐냐면 오텍 TV 엔터테인먼트가 여기 성박사 정보는 TV 스패너예요. 그러니까 합류하는 사람이에요. 스텝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그거 또 다 하시면 돼요. 채팅창에서 수업이라고 치셔야 돼요. 다 치셨어요? 지금 1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13분이. 여기 14분 들어왔는데 여기 숫자가 나오죠? 여기 시청하는 사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실시간 방송이라고 해요.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돼요. 성박사 팀이니까 구독자 1000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방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장님, 저는 1000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00명이 안 될 때는 OBS, 프리즘 라이브 이런 어플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의 좋은 점이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편집을 안 해도 돼요.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회수,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수업한 거를 다른 학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강의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했던 이야기 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어하고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되게 입고해가지고 제가 아침하고 저녁방에 두 번 들었어요. 그 저녁에 강의하는 교수님이 서가 오늘 이거 아침에 했던 말이냐? 그러면 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교수님만 하면서 그랬는데 욕도 한 일주일 동안 배웠거든요. 영어 배울 때.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시간 방송 많이 보셨죠? YTN이나 막 이런 전부 다. 그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수업하는 거, 뭐 어떤 이 행사를 이거를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할 때도 무슨 내가 그 학원을 하고 싶다. 그런 온라인 학원도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유튜브로 들어왔거든요. 수영도 유튜브에서 배우고, 요리도 유튜브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잘, 남들이 못하는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면 한번 되고, 유튜브 제가 열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잠깐 들어가서 했고, 이거 썸네일도 멋지죠? 이렇게. 썸네일이 90%예요. 썸네일이 성폭이라는 뜻이거든요. 썸네일이 똑같은 검색을 했는데, 썸네일이 멋있으면 사람이 보게 돼요. 그죠? 포장이 중요한 뜻이.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직접 한번 올려볼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지금 같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좀 제가 한 거 보셨다고 하셔도 되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다 깔려져 있죠? 네.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자기 사진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끝에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 왼쪽에 홈이 있고, 그 다음에 숏이 있고,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가 보인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플러스가 보인가? 봐드릴게요. 어플로 보면 안 되나요? 이제 여기서 나가셔서 여기를 내리고 유튜브로 그냥 창 닫으셔도 돼요. 나가가지고 이거 사진을 눌러요. 사진을 누르고 사진을 누르고 따라해서 내 채널 내 채널을 누르면 플러스가 보이죠. 네. 기다리시면 돼요. 자, 플러스가 나오면 기다리시면 돼요. 플러스 나오죠? 네. 예, 네, 그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나오게 내 채널 플러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따라해서 홈 홈. 그러니까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아, 이 부장님 플러스 어디 있어요? 가는 길인데 항상 프로필, 내 얼굴을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필만 기억하시면 돼요. 프로필이 큰 대문이에요. 그 다음에 내 채널이 중간 문이에요. 내 채널 눌러야 이게 떠요. 거기서 뭐 관리, 동영상 관리도 또 뭐도 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는 거하고 저하고 틀리죠. 이렇게 이제 잠깐 어차피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제 채널이에요. 이게 제 채널이고 구독자가 2,080명이에요. 제 원장님도 좀 많죠? 갑자기 늘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빠? 김태현. 네, 맞아요. 김태현? 아니, 태현 말고? 김다현. 김다현은, 저 김다현하고 김태현하고 이미지가 비슷해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김다현은, 저기, 그 사장님, 저기 딸이죠? 그 사장님하고 통화했어요. 앞으로 뵙기로 했어요. 조만간에.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요. 만나자고 사람들 만나줘요. 유튜브를.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원래는 제가 OTTV 영업 마스터였어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바꾼 거예요. 방송국 같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재생운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재생운동. 여기 6호와 롯데 신세계를 갔는데, 아니, 여성도 남성도 아동복이 막 기축법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쇼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성복은 1층, 남성복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 영상이 한 천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 방향대로 여기 재생운동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튜브 일반, 제가 애국인에서 10년 다녀가지고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로 해놨어.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이걸 누르면 유튜브에서 일감이랑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도 예습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습도 되는 거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 하냐면, SNS가 일을 한다. 플랫폼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뭐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성박사의 돈 버는 TV. 어? 부장님! 부장님 채널인데 왜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할게요. 재생목록. 재생목록은 내가 YTN, 제가 김현정의 센터뷰라고 들어보셨어요? 잠깐 했는데 저기 김현정의 센터뷰라는 채널에 표창원이 나왔을 때 저랑 집사람이 게스트로 방청국에 이렇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순천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온 거예요. 방송 한번 다 했는데 친구한테 너 어디 방송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제가 방송에 나왔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달라고 그래갖고 제 채널에 올리면 걸릴 거 안 걸릴까요? 걸려요. 저작권 바로. 그런데 그 김현정 센터뷰라는 그 영상 유튜브에 찾아서 제 제목으로 불러오는 건 안 걸려요. 이건 이 채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YTN에서 나를 취재했다고 이해 안 되세요? 재생목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영상을 나의 그 유튜브 계정에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목록에 충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누를 거 아니에요. 그죠? 눌러서 들어오면 지금 성박사 TV를 이렇게 눌러요. 그죠? 이거 눌러. 그러면 이 성박사 TV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아까는 이게 안 떴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 이게 떴어요. 무조건 실시간 방송하면 모든 걸 다시 끼고 1승이를 떠요, 이렇게. 그래서 YTN은 재밌는 게요. 실시간 방송이 두 개가 뜨네. 이준석이가 이번에 뭐 한 거 하나 뜨고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거를 5분짜리 계속 반복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내자마자 오늘 아침 인터뷰한 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위 실시간 방송은 기존 그 케이블 TV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실시간 방송이라는 게 재밌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 채널에 내가 출연할 수도 있고 그걸 콜라보라고 해요. 콜라보. 유명 유튜버분한테 내가 출연하면 그게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 구독자도 늘어, 그분 구독자가 나를 구독해주고 제 구독자가 구독해주고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성박사의 동범TV를 구독해줄 거 안 해줄 거예요. 구독해주죠. 또 반대로 성박사의 부동산 TV 구독자 1,440명인데 이분이 이제 오늘 저를 처음 알 수도 있어요. 아, 이석 부장님 유튜브 강사였구나. 맨날 뭐 놀러만 다니고 맛집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협업이라고 해요. 주고 받고. 내가 구독자를 늘리고 싶으시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막 나 구독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걸 먼저 구독하세요. 찾아가가지고 댓글 타고 왔습니다. 영상이 너무 좋네요. 선물 드리고 갑니다. 구독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에이, 이거 풀어버려. 선물이란 말이 시청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3종 선물 세트라고 그러고 뭐 알림 설정까지 하면 뭐 5종 선물 세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창에다가
선물 놓고 갔다고 선물이 뭐지? 그게 구독했다는 소리, 뭐 손잡아줬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해야 돼. 되게 재밌죠. 오늘 말하는 게 이게 계속 기록이 남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런 실시간 방송을 하면 긴장하게 돼요. 그냥 저게 틀려요. 이게 여기 사람 꽉 찬 거고 몇 명인 것도 틀리고, 또 저는 필리핀에서 몇천 명 이런 앞에서 강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멘토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떨리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긴장한데 자기한테 물어볼까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그 한문타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Q&A 시간이거든요. Q&A 시간인데 유튜브도 잠깐 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동영상 뭐 실시간 뭐 게시물 이렇게 뜨죠? 동영상 누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찍은 게 쇼시잖아요. 그 영상을 선택하세요. 선택을 하고 그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뜨시죠? 여기까지 뜬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좋죠? 멋진도 빨리 안 나가고. 플러스 버튼 눌러요. 동영상 오늘 됐어? 요거 올리시죠? 너무 길어서. 자. 아니 이거 편집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근데 유튜브 한번 보고 싶어요. 유튜브 몇 시인데요? 이거 보정이 좀 이렇게 갤러리를 열어가지고 꼭 불러 갤러리가 열어주시면 갤러리 갤러리 누르고 이거 누르고 공유. 그래서 유튜브 그냥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플러스 눌러서 이러서 제목을 할 때 제목에다가 지금 그냥 완료 눌러보세요. 제목에다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치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성박사의 본보는 TV 이렇게 치시면 돼요. 성박사의 본보는 쇼츠가 됐다는, 그냥 뭐가 됐다 아무나 그냥 쳐도 돼요. 예, 쇼츠가 됐다는 동영상 언급됐다는 성박사의 돈보는 TV 2부장 유튜브 봤어. 다음 여기다가 저기 채시면 돼요. 성박사의 저절적 성박사의 돈보는 TV 2부장의 유튜브 마스터. 네, 성박사의 돈보는 TV 띠가 띄고 2부장의 유튜브 마스터. 거기 하시죠. 자, 거기까지 하시면 또 손 들어주세요. 나 거기까지 했다. 제목까지 만들었다. 이 부장의 유튜브 마스터. 그래, 거기까지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제가 아까 뭐 서초구 짜장면, 뭐 안산 짜장면 이렇게 지역 이렇게. 근데 오늘은 그냥 안 하고 첫 수업이니까 원래는 뭐 강남,
에듀 평생교육원 이런 것도 넣고 해야 되는데, 자, 제목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업로드를 누르면 이게 아동용이냐 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 물으면? 아동용이 아닙니다. 짧은 걸까? 네, 쇼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영상이 올라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 영상 올리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간 걸 어떻게 하냐면 컨텐츠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동영상 관리를 가도 되고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동영상 관리 올라오고 있어요. 됐네.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찍고 올리고 알리고. 알리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걸 지금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 되게 쉽죠? 찍고 올리고 아니 올리고 그다음 알리고. 알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했던 영상 있죠? 네. 여기 영상을 누르세요. 누르면 누르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 여기 주목이 돼. 공유. 공유를 누르고 그 카카오톡 뭐 링크 복사 이렇게 떠요. 그죠? 카카오톡을 누르고 오늘 카톡방 만든 거 있죠? 거기다가 공유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숙제. 이게 제가 오늘 수업 맞출 때쯤 되면 숙제를 몇 가지 드릴 거예요. 뭐 일주일에 두 번 영상 올리기 뭐 이런 거 숙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여기다 숙제를 올리시면 돼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올리신 분도 손 들어주세요. 지금 수업방에 들어가 있네요, 제가. 네, 들어가 있어요. 초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주목에도 주목. 이제 이게 중요해. 터보기 도대체 뭐예요? 터보. 누가 카톡에다가 유튜브를 올려놓고 구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로그인 하라고 그래요, 부장님이. 그게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 그러면 이제 다른 브라우저를 열기도 있고요. 로그인 하나 그러면 처음에만 로그인 하셔도 되고, 그냥 유튜브에 가가지고 저는 로그인 됐기 때문에 뜨거든요. 이선아님 누구세요? 이선아님 지금 외부에 계시구나.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 봐요. 예, 여기 지금 명단에 계신 분들이 여기 안 오고 온라인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 분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유튜브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분 링크를 봐가지고 구독도 누르고 영상을 1분 이상, 5분짜리면 1분 이상. 근데 영상 1분이면 그래도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영상을 몇 초만 보고 댓글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 댓글 단 것 같은데 내 댓글이 어디 갔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 영상을 보지 않고 댓글 대충 막 이렇게 넘겨서 가버린 거 있잖아요. 다음에 넘겨버리고 그러면 그 댓글이 AI가 이게 AI가 뭐가 이거 그 뭐지 해킹당해서 댓글 다는 걸로 알고 저기에 버려,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카톡방에 이거 올리면 따라하고 있어요. 3종 선물 세트. 좋아요. 시청. 구독. 이런 식으로 뭐 5종 선물 세트 뭘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시청, 알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5종 세트를 달았습니다. 이게 무조건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께 우리는 무조건 5종을 합치게요. 끝까지 봐주게요. 그래야지 서로 시청 시간에 도움이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여러분 만났을 때 구독자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영상 올리면 바쁘면 안 바쁜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댓글을 달 때 따라해보세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댓글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글씨 잘 쓰죠. 밑에는 지금 막 흘렸죠. 이거는 영업하기 전에 여기는 영업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장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원장님들이 그 첨방전 쓸 때 막 싹 흐리잖아요. 저도 많이 하는 거예요. 댓글 타고 왔습니다. 왔어요. 영상이 너무 좋아요. 선물 드리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면 돼요. 그러면 유튜브를 한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이분이 내 채널에 처음 왔구나. 그리고 영상이 좋다고 칭찬해줬구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선물을 드리고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상만 보고 갔다는 게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고 갔다는 소리예요.
거기다 막 친절하게 이석부장이 구독하라고 해서 구독하고 막 글씨 써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그 댓글도 스팸하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막구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풀어내야 해요. 작년에 구독자가 제가 지금 2,000명이고 올해는 2,500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기 뭐냐, 그 구독자가 주우는 일이 벌어졌어. AI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세도라고 싸워가지고 AI가 다 감지를 해요. 제가 오늘 수업할 때 장모님 이야기하고 장인님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이 장로님하고 친하실까 봐 이렇게 댓글 달았어. 그럼 그 사람 본 거야 안 본 거야? 제가 필리핀에서 강연하는데 통역이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장로님 했다가 혼났다는 그 진행 거 같아요. 제 말은 AI가 이 사람이 영상을 한 시간짜리면 보고 댓글 달았는지 그냥 다 알아요. 이해되시죠? AI가 분석을 다 해. 그 AI가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멋있게 구독이라고 친절하게 쓰면 되어야 하는데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댓글 타고 왔습니다. 넘쳐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도 계속 선물 주고 간다고 이상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두 번째 영상 올리면 따라해보세요. 순찰 중입니다. 순찰 중입니다. 순찰 왔다. 순찰 아시죠? 안부차 방문했다는 거예요. 순찰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찰 중이라는 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두 번째 방문이구나. 그리고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굳이 다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저는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 많이 하거든요. 인천에 국회의원이 13분, 14분 계시는데 거기 있는 의원님들하고 조찬 모임 이런 모임 많이 해요. 그럼 그분들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저는 똑같아요. 멘트가 뭐냐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빼요. 의장님은 국회의원이나 하는 게 똑같거든요. 무슨 뭐 오늘 인천공항 인천 영 무슨 대교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뭐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 말은 제가 아까 그랬죠. 하고 싶은 거나 하기 싫은 거나 뭐라고요? 속는다는 거죠. 내가 댓글이나 이걸 달 때 항상 너무 자세하게 댓글을 달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협업하는 것도 시간이 안 돼요. 저는 카톡방에서 굿모닝 좋은 아침 다 그 5만 가지 좋은 이미지 사진 올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단톡방에는, 저희 있는 단톡방에는 그런 걸 일절 올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협업에 관한 것만. 그리고 나서 그걸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카톡창에다가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링크를 선택하고 답장을 해서 협업 완료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협업 완료란 속에는 이 영상을 봐주고 좋아주고 댓글 달았다는 속에 그럼 서로 편해. 그죠? 여기다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구구절절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넣으러 갔는데 차가 제가 차 저는 액센트 에코스 리무진 그랜드 카니발 차가 세대거든요. 막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주유소에 갔는데 주인이 저 오늘 휴가를 먹기 싫어요. 차가 그렇다니까요? 차가 주유소 막 그 차 닫아버려 휴가를 먹기 싫게. 근데 제 말은 하고 싶다는 것도 근데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것도 잠깐이고 하기 싫다는 것도 잠깐.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재밌네. 제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순천으로 놀러 갔는데 제가 자취를 6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지 한 2000년 됐는데 제가 아침을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거든요. 결혼은 잘했죠. 근데 설거지를 많이 못해줬어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장인장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아니면 1대1 경험을 했어요. 장인어른 추우세요? 그럼 에어컨 꺼드리고 더우시면 틀어드리고 장모님이랑 집사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훌훌 따라다니고 장인이 되게 연세가 많으세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 작은 걸 잘하자 주의예요. 뭐라고요? 작은 걸 잘하자. 나중에 복권 당첨되고 성공하면 부모님한테 효자해야지. 이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돈 안 되니 다음에 돈 될까?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명함을 부상으로 파는데 대표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부상으로 파요. 사기꾼 만났는데 사기꾼한테 거절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부장이어가지고요. 우리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30분까지 전화를 해요. 우리 회사는 조금만 해가지고 그런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어, 몇 달 안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결정을 안 한대요. 주변에 막 물어보는데, 그죠?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보이시핑 절대 안 나가죠. 아, 야, 이런 전화를 받았다, 야. 친구야, 이런 전화 이거 돈 넣어줘야 되냐? 엄마, 그거 보이시핑이야?
이해 되시죠? 뭔 찾아오면 결정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사기 많이 당한대요. 바로 어느 정도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눈을,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 당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 판단,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영상 올리는 게 너무 쉽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조회수가 말을 해줘요. 제가 딸이 제 둘째 사기인데, 저희 셋째 처제 신랑이 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인천의 A코스, B코스, 주신 자동차 번이라고 편집을 잘 올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이 대박이 난 거예요. 뭐 조회수가 2만에 3만에. 막 어느 날부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부장님, 이 영상 보고 저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말은 그냥 어떤 사람은 그게 귀찮을 수도 있어. 동서가 운전면허 좀 나를 도와달래. 근데 그걸 전 즐겼다는 거죠. 어차피 유튜버니까 편집을 다 올렸어. 그래서 대박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 9시로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말이 더 빨라졌거든요. 7시부터 8, 9시까지 하는데, 아직도 이제 1시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유튜브는 계속 틀어놓을 건데, 또 오전 했던 걸 또 발신할 거예요. 오전에 밤에. 너무 재밌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댓글 하나씩 봤어요. 생방에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AI가 쉬는 시간, 이게 수업 참석하고 있구나.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일한 IP에서 한 30명이 했는데, 다음날 집에 갔더니 15명이 죽어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봬요. 5분에 뵙시다, 10분에 뵙시다. 너무 재밌죠? 네. 이게 유튜브를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 사람이 지금, 뭐, 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제 카톡, 이게 소문자인데 GNIT4885. 어차피 지금 단톡방 이름인 거 쳐도 되셨죠?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6가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희망 채널요. 1대1 카톡으로 이걸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저녁에 여러분들 그 채널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1대1로요?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아마 대부분 개인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홍길동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만든 거는 GLI, 우리 단톡방에서 그렇게 하셔도 이미 친구니까. 되는 거죠? 네, 7분 추가해서 1개를 보내주세요. 아, 네. 우리 단톡방 소화하는 거죠? 네, 저희 단톡방에 단톡방에 제 사진 누르시고 친구 추가하고 1개를 채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걸 보내주세요. 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근데 채팅할 때 저희가 못 만들고 없잖아요. 저 중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촬영은 중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일부러 다시 하면 또 이게 방문자가 줄어버리거든요. 네, 하루 오면. 어차피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기 채널을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들어드릴 건데, 직접 만들어도 5분 시간에 소화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어려워요. 저희가? 네. 여기서 채널을 만들어서? 채널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하면 제가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해드릴 수가 있어요. 1대1. 네. 그래서 이렇게 30명, 20명 막 여러분들, 또 참석했을 때 한 분 한 분 채널을 다 만들어져 보면 그게 금방 도시지 막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따로 공부하고 1대1로 제가 알려드리고 2부 시간에도 알려드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GNIT488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성별, 희망 채널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예. 네. 이걸 플러스 누르시고요. 1대1 채팅.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채널 만들어드린 게 한 300개가 넘어요. 300개. 300개가 넘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필요할 때, 700명 정도 됐을 때, 제가 엄청 밀어드릴 거예요. 엄청난, 이게 따라해보면 지원군. 지원군이라는 게 구독자라는 뜻이에요. 지원군 보내드릴 게 이 말이, 구독, 이름, 성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성격, 희망채널명. 희망채널명이야? 저희가 이제 무슨 TV를 하고 싶다. 그 희망채널명. 모르면 그냥 자기 이름으로 우선 만들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브랜드 계정이 좋은 점이 관리자를 여러 명 볼 수가 있어요. 개인 채널은 관리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또 나중에 수익도 안 나요, 채널대도. 그래서 브랜드를 해야 돼요. 이메일은 지메일을 꼭 써야 되나요? 아니, 지메일 아닐수록 좋아요. 왜 그냥 서버용이니까. 기존에 쓰는 거, 네이버나 다음이나 한메일 이런 거. 자주 쓰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구글이 뭐가 잘 되어 있냐면 보안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본인이 로그하는 건지 본인이 직접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수시로 핸드폰에도 막 뜨잖아요. 본인이 로그하는 게 맞냐, 그게 탭해야 되고 뭐 숫자 눌러야 되고 되게 보안이 인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그리고 이렇게 활용하는 이유가 기존에 다 유튜브 계정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저랑 공유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용어로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유튜브나 만드는 거 어차피 지금 가지고 온 채널이 저처럼 몇천명 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지금 만든 채널의 구호 계정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TV 매니저로 바꿔드릴 거예요. 나중에 우선 오늘 막 이거 다 헷갈리니까 다 알려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희망처럼. 홍길동이 홍길동 TV, 길동 TV 이렇게. 아, 희망 하고 싶은데. 네. 원래는 제가 강연을 항상 시작하기 전에 공간 영상이라고 틀어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영상 하나 틀어드릴게요. 유튜브가 좋은 게 저는 영상을 뭐 USB를 안 가지고 다녀요. 바로 침에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이거를 검색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이런 분들한테 동기부여 해줄 이 영상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제 2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석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단점을 장점으로 바뀐 샌드위치 가게 아니면 뭐 제품 출,
개풀 시추라고 낙하산 샌드위치란 뜻이에요. 그 손자나 아들, 자녀분 계시죠? 손자가 와가 손자 있으세요? 자녀분 있으세요? 자녀분이 엄마 4천만 원만 줘봐, 6천만 원만 줘봐. 나 샌드위치 가게 좀 차리게. 몇 층에다 차릴 건데? 7층에다 차린대요. 그럼 돈을 줘야지 날려야 돼요. 날려야 돼요. 6층도 전도 안 되는데 그죠? 7층까지 누가 샌드위치 먹으러 가요. 힘든데. 그런데 호주 멜버른 가면 이 샌드위치 가게가 대박이에요. 왜 대박이냐면 낙하산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예약을 해가지고 남자애 커플이 딱 몇 시 몇 분 되면 뭐 불고 버거 샌드위치 무슨 레그 샌드위치 이게 날라오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요. 딱 그 자리에 서 있으면 7층에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호주 멜버른 가면 이 가게가 대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이 나이 유튜브를 해. 나는 계속 집에서 살림만 해가지고 나는 문화에 열쇠를 못해. 이 단점이 뭐라고요? 장점이 된다는 거죠. 나경원 국회의원 아시죠? 나경원 의원님 딸이 장애자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한테는 그러니까 그 휴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학원이잖아요. 220V 전기 에어컨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250V가 돌아가고 300V 주랑 에어컨 지금 부서지겠죠?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휴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거, 자기한테 못한 게 있다는 걸, 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고치지 말고, 그걸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반대로 말씀드려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그만하고 높아질 수 있는데, 막 건방지고 싶어도 딸 때문에 더 마음을 자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성공하신 거예요. 그거는 휴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7층이라는 단점인 거예요. 7층이 없으면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싫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반격을 하세요. 딸에서 뭐예요? 반격. 코로나 때문에 망한 데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성공한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냐가 중요한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2015년도 국회 인성법이 통과돼가지고 제가 인성교육 그 전문가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랑 아프리카 같은 데 강연도 많이 했어요. 이제 통역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 대부분 이야기, 그게 그거예요. 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만 되면 술을 드시는 거예요. 제대로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뭐 때문에? 이 낙하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전 휴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자수성가 한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아파트도 있고요. 내덕이 넘는. 그리고 그, 여기 원장님도 더, 저보다 더 박사님이시겠지만, GTX 비누소에 지나가가지고, 그냥 효도를 했을 뿐인데, 처갓집 가까운 데 산다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인생 안 갔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죠? 제가 뭐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요? 부모, 장인장모 옆에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 집도 쌀이 안 줄어요. 왜 그럴까요? 저녁에 밥 먹으러 와. 장모님이 귀찮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 단점이 하나 있네. 저 집사람 음식 실력이 안 늘어요. 장모님 다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어떤 마인드냐면,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살아요.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석 부장이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구청장님이나 이런 무슨 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나면 저하고 다 SNS 친구거든요. 강남시장님께 내려오셨는데, 이천시장님이. 블로그, 페이스북 모든 친구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조차모임 만나면 악수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페이스북 친구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니까 써먹써먹하지 않다. 여자분들은 전화통화로 말하면 한 시간, 두 시간 또 이야기하다가 야, 본론을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할 말이 있을까요? 매일 통화하는 친구가 할 말이 있을까요? 매일. 왜 그럴까요? 내가 평상시 뭐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장인장모님 전화 안 받으면 처갓집 친척들 다 누구한테 전화 올까요? 다 저한테 와요. 왜? 항상 같이 붙어있으니까. 유사시간 공주화장 가고 항상 제가 뭐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가난하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죠? 막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뭐 이루고 뭔가 내가 뭐 명예를 받거나 권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외국을 아무 데나 가도요, 이렇게 장관님이나 무슨 시장 이런 분들 친한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 왔을 때 제가 홈스테이 운전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게 다 유튜브에 이름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5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게 도움을 받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뭐 나한테 큰 그게 없지만,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자리해드렸던 게, 어떤 사람 통해서 연락이 와요. 막 연결이 되고, 재밌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 여기 뵙고, 원장이 지금 두 번째 뵌 거거든요. 자주 뵌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뭐, 공군이 아니고요. 비행시간이 중요하대요. 공군 10년 근무했는데, 비행시간 1시간밖에 안 된대. 그런 공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내가 한 지 10년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잘 하시면, 뭐,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금방, 아니, 1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낮밤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면서 또 많이 배웠어요. 책도 보고, 유튜브는 뭐로 본다고 했죠? 유튜브는 유튜브로 배워요. 제가 그 구독자 실명되고 시청자 4천 시간이 됐을 때도 누구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유튜브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통장을,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제일은행 가가지고 외환통장 만들어가지고 집사람이랑 그거 해서 딱 인적이 있는데 돈이 10달러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기분을 느끼시면 돼요. 저는 영어가 아이스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데 거절을 많이 당해야지 9명한테 거절 당하고 1명 계약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즐기시면 돼요. 하다 보면 막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건데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스마트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아이디어 고릴라 그런 영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틀어드릴 건데 그 가족 시간 계산기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그건데 유튜브에서 가족 시간 계산기라고 치면은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뭐, TV 보는 시간, 뭐, 이런 거 운동하는 시간 다 빼면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체크를 딱 했는데 며칠 있다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앞으로 10년, 20년 오래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개인 시간 빼면 가족과 함께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대화도 많이 하시고 제가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족한테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작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걸 잘하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하고 그래서 그 제가 두 가지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할 때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뭐냐 어떤 생각을 믿었냐면 내가 컨셉이나 방향을 잡아서 유튜브 시작할 거야. 편집을 잘 배우는데 시작할 거야. 하는 분이 있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냥 부장님 하라는 대로. 1분짜리 올리면 올리고, 또 공유하고. 왜 그러냐면 그때 해야지 그 200명, 300명 있는 사람 서로 도와주죠. 그래서 한 두세 달이 지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구독자 하나도 없어. 여기는 구독자가 700명, 500명 있어. 근데 영상은 다 별로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1000명이 딱 됐을 때 승인한 다음에 영상을 다 비공개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요리든 내 앞으로 콘텐츠 방향 가면 돼요. 그게 더 낫잖아요. 그죠? 똑같은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장을 먹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소개하는데 이석 부장이 쓰잘게 이야기 하는 거 들려주지만 결론은 뭐냐면 마인드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하는 거거든요. 간장떡을 마시는데 간장 한 알을 다 마시고 간장이라고 해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딱 찍어보고 간장 그래요. 오늘 이석 부장 만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수업을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유튜브가? 어렵지 않죠? 촬영도 쉽고 유튜브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뭐 보여드리면서 이제 2부 시간에는 유튜브 만드는 걸 배운다고 했잖아요. 노트북 계좌는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 제가 노트북 있는데 노트북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기록을 많이 남겨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조회수가 43만이에요. 엄청 많죠. 구독자가 2,000명 되면 유튜브에 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거의 안 들어가요. 영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영상이 1,000개, 2,000개 돼요. 하루에 하나 이상 올렸어요. 영상 매일매일. 어떤 영상도 올렸냐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출장을 갔는데 카메라를 켜고 저는 그렇게 4,000시간 채웠어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됐을 때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정동진에 출발해가지고 정서지까지 운전을 했어요. 하루 종일 실시간 방송한 거 대박이죠. 정동진의 해 뜨는 걸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운전하는데 집사람 전화해가지고 아, 야, 인천 다 왔다, 빨리 내려와라. 정서진 맞아. 태워가지고 정서진 가서 아, 구독자 여러분, 1000명 접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조율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나오죠. 정동진의 정서지까 운전하는 게 몇 시간이에요? 막 몇백, 340km, 40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4시간, 6시간, 뭐 휴게소 자꾸 갔다 올 때도 켜놓고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얼마든지 집에 베란다 있으시죠? 베란다에 꽃 있죠? 아니, 뭐 차들이 지나면 그렇게 방송하는 주부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라디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들어와서,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뭐 차들 지나다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가을겨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유튜버도 많거든요. 밖에 일하러 간다 그러고. 또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농담으로 드리는 건데, 온두방에서 뭐 술 먹으면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있어요. 술 먹으면 유튜브, 음주 유튜브.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합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재생목록을 보면, 제 재정목록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 마스터, 뭐 스마트폰 마스터 이렇게 있어요. 나이콧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5분 만에 유튜브 방송국 개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재생목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딱 누르면 1편, 2편, 3편 해서 자동으로 내가 플레이를 안 눌려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재생목록이거든요. 그래요. 아까 바로 앞 시간에 재생목록이 제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영상이 100개, 200개가 있는데 그걸 정리 안 해놓으면 구독자분이 와서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쇼핑하러 갔는데 여성복, 아동복, 남성복 정리가 돼 있어야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목록은 내 유튜브에 내 거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불러올 수 있다 없다?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요양을 하고 있으면 의료보험 공단 거 영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요양보험이 뭔지, 제가 요양이 뭔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강화 땅지 그 채널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강화 군청에서 만든 후보 영상 제가 보령시에 있는 호텔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보령시 후보 영상 있을까 없을까요? 보령의 시장님하고 친하거든요. 보령이 뭐 됐을 때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모든 다 뭐가 연결돼 있어요? 유튜브가 연결돼 있고 요즘은 홈페이지 안 만들어요. 왜? 유튜브 홈페이지예요.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제 것만 봐도요. 여기 보면 네이버 블로그 누르면 제 네이버 블로그, 요즘 블로그 하시죠? 블로그 나오죠. 또 페이스북 누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5천이 다 돼가지고 저 계정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연결되고요. 여기 정보 누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홈페이지 굳이 만들어가지고 뭐 도메인 값도 있고 월 내고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를 홈페이지 하는 것도 많거든요. 여기 보면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면, 이거 네이버에서 무료로 만들어진 홈페이지예요. 괜찮죠? 제가 하나님, 어차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보고 연락을 합니다. 카드 기업에 광고 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자책방 판매한 거. 이렇게. 이제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 노트북도 안 가져오셨기 때문에, 나의 안 나오니까 잘 되네요. 클롬, 따라서 클롬. 클롬, 이렇게 노트북이나 클롬에 들어가셔서 구글로 들어가시면 제가 채널 하도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면 뭐가 뜨냐면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잘 보이는 것도 봐야 되는데. 끝에까지 보이나?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클롬 구글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풀 해볼게요. 구글을 들어가셔야 돼요. 구글 들어가셔서 제가 아까 그 이메일에서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처음에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주목해주세요.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유튜브 채널 만드는데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아이디는 저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아이디를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이디를 넣고 플러스에서 여기다 01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뭐라고요? 아이디 그 다음에 010. 왜 그러냐면
내가 구글 아이디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내가 주로 쓰는 네이버 아이디, 다음 아이디, 그 아이디 바꿔주시잖아요. 그 아이디에다가 010이라고만 넣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자기 핸드폰 중간번호, 끝번호, 그 다음에 이 속이면 LS 이렇게. 지금 있는 분은 안 되나요? 아니 이제 그거 놔두시고 오늘 새롭게 브랜드 대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어떻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핸드폰 번호, 중간번호, 끝번호하고 이석, 뭐 홍길동, 자기 이니셜. 그러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제가 알려드렸을 때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드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잊어먹었다 그러면 아 어떤 메일을 쓰세요? 그 메일 아이디에 010을 집어넣고 패스워드는 중간번호, 끝번호 이렇게 해서 자기 이니셜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기 화면 보세요. 주목. 여기 지금 화면 떠있죠? 이게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본인 계정을 누르고 지금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아이디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골뱅이 지메일 가격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쳐도 돼요. 원래는 안 쳐도 로그인 됐는데 여기다가 골뱅이 gmail.com 이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아이디를 집어넣을 유튜브 구글 아이디를 만들 때 내가 구글 gmail 아이디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브랜드 계정 새로 만들 때는 다음이라는 네이버 그 다음이라는 네이버 계정 있잖아요. 그 계정에다가 010만 집어넣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유튜브용 브랜드 계정 만드는 방법이에요. 비번도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비번도 핸드폰 번호하고 중간번호, 끝번호하고 이름 이서 그죠? 이순신 그러면 LS 이순신 LSC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비번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다가 입력을 했는데 어? 입력을 했는데 이미 이런 계정이 있다 그러네? 그러면 여기를 안 하고 그냥 핸드폰 뒷번호로 하셔도 돼요. 이해 되시죠? 생성이 안 될 때는. 그리고 다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를 뜰 건데 새 계정 만들기, 새 계정 뭐 그거 파란색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걸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미 있어서 뜨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 로그인 했던 그 아이디 기록만 떠요. 자동으로. 그럼 그건 다 지우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빠르지 않죠? 그러니까 클롬이나 구글을 열어가지고 구글에서 아니 핸드폰에는 안 돼요. 지금 이건 노트북이 다 있으셔야 하는 건데 지금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유튜브인데 저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걸 굳이 좋아해요. 왜 이런 습관이 생겼냐면 하루 한 마리를 15년 했는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노이로지 걸려가지고 하드에 쓰는 매뉴얼을 막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조회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엄청 높아졌고요. 또 그거 보고 전화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했던 걸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던 거예요. 노트북이나 PC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말씀 안 들었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구글이라고 클럽을 열어서 구글 거기다가 로그인이라고 치세요. 로그인이라고 치면 그 새 계정 만들기 무슨 뭐 떠요. 그때 이걸 선택하시면 본인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이 이렇게 떠요. 그럼 본인 계정 누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디 비번 누르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이 영상을 제가 링크를 또 올려드릴게요.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많이 나와요. 지금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거 잘 되네요. 소리가 나오면 소리 죽이고 뭐 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와버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가 긍정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부부싸움 해도 바로 제가 빨대가서 화해를 해버려요. 이게 안 좋은 기분이 오래가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화내게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다음 화면을 옮기면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게 다 나와요. 그거 알려주시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음 화면 옮기면 강하게 넘기면 이제 그리고 이렇게 저는 칠판에다 이거 쓰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림도 잘 그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본인 인증이 떠요. 그 핸드폰 번호를 누르게 돼 있어요. 누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복구 이메일, 그죠? 복구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구글 만들 건데 구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실제로 쓰는 걸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제가 뭐냐 300, 500명 단톡방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개인톡으로 카톡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친구 주고 해달라고 하고 근데 이름은 이순신인데 그분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별이 들어갔어요. 그 뒤로부터 그까지 여기 보면 또 성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여자냐 남자냐 이렇게 이제 체크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요. 유튜브 저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 유튜브 채널 만들 줄 안다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배운 거를 일주일 동안 누구한테 가르쳐보세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한대요. 교수가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이야기 안 하고 교수가 했던 말을 한대요. 그럼 여섯 명이 말하잖아요. 그럼 수업을 일곱 번 들은 게 돼버려요. 저희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저희 팀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목사님 들었던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을 때 졸면서 들을까요? 잘 들어야 될까요? 이따 발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지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냥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배우는 게 재밌어요. 그냥 듣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크게 나와서 여기 핸드폰 번호 치고, 본인 명의 핸드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내가 부인 거더라도 부인 거 핸드폰으로 쓰면 여자로 하면 되고요. 그렇게 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메일을 집어넣고 생년월일 성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유튜브 브랜드 계정을 다시 연결돼요. 저기 뭐냐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할 때는 제가 깜빡 실시했는데 비행기 모드를 해놓으면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전화는 안 와요. 그게 비행기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살아있고 그래서 그리고 혼자서 방송을 할 때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배터리 나가서 방송이 중단되는지 모르고 혼자 막 열심히 떠들고 제 방송 보셨는데 하나도 안 나갔던 거예요. 30분밖에 안 나갔어요. 예전에 그럴 적도 있었거든요. 누군가 봐주는 상관없는데 그것도 한번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구글이라는 거는 구글은 딱 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검색창만 딱 뜨잖아요. 거기다 로그인을 치고 그러면 로그인 누르면 뭐 계정 만든 거가 떠요. 그럼 본인 계정 누르고 브랜드 뭐 저기 회사 거냐 본인 계정이냐 뭐 치면 본인 계정 누르면 되고 그러면 아이디 누르고 비번 누르라고 하고 넘어가면 핸드폰 번호 누르고 이렇게 인증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자로 이렇게 인증번호 날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 카톡 보내셨잖아요. 그럼 제가 이따가 10시 정도 11시나 오늘 늦게 지금 인증번호 받을 수 있어요. 띵동 카톡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를 저한테 보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자고 세계 최고의 유튜브 명강사가 여러분을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핸드폰에 갖고 있는 그 계정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리고요 아이디 비번 찾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막 짜증난다고 비번 나 모르겠다 그래요. 핸드폰 자기 건데 자기가 몰라. 핸드폰 핀번지한테 들고 가가지고 비번을 가르쳐다 그 직원도 몰라. 그러다 유튜브 나 안에 돼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편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할 때도 좋아요. 어떤 무슨 학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유튜브 계정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자 여러 명 추가할 수 있거든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좋아요. 제한이 없어요? 네. 100개든 1000개든. 네이버는 안 그렇잖아요. 뭐 2개, 3개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자는 몇천 명인데 아니 구독자 몇만 명인데 영상 하나 딱 올렸는데 조회수는 이렇게 안 나와. 그럼 그게 가짜로 됐어요. 가짜 아이디로 제가 아까 영상 뭐 아이디 뭐 300개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유튜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안 하신 분도 많거든요. 중간에 이제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 지금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뭐 확인 누르고 동의 누르면 이거 유튜브를 만드는데 구글을 시작을 했잖아요.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유튜브가? 구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구글에 계정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구글 검색창에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유튜브라고 치세요.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면 유튜브가 주소가 떠요. 그걸 클릭하면 유튜브 창이 딱 열려요. 그러면 오른쪽에 무슨 로그인 하라고 떠요. 로그인 하라는 걸 딱 누르면 자동으로 로그인 이렇게 벌어요. 구글 계정을 그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로그인 됐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영상 보시면 지금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브랜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구글 계정 하나 만든 거고 브랜드 채널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 계정 하나 만든 거고 그러니까 그 개인 계정을 가져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유튜버들 뭘 권장하냐면 브랜드 하나당 개인 계정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채널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잘못되면 막 세 개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 배우신 분이 구독자가 1700명, 1900명 갖고 있는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다 그 계정이 틀려요. 다 중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오셉의 하하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오셉 박사 아세요? 무슨 지로 박사? 이오셉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채널 제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오셉의 하하TV가 구독자 9,300명, 김채송화의 저기 정체성 TV가 구독자 1,300명인가 그래요. 근데 하나는 승인 났는데 하나는 승인 안 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이 그거예요, 그죠? 유튜브를 검색해서 유튜브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해서 여기 사진을 누른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라고 떠요.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자동으로 뜨고 그다음 로그인 하기 때 채널 만들기라고 떠요. 채널 만들기를 딱 치면 여기에 사각형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것도 크로마키 천으로 해갖고 녹화해서 편집한 거예요. 여기 뜨죠? 이렇게 한 줄로 무슨 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지우고 홍길동 TV 그러니까 그게 개인 계정으로 만든 거라고. 원래 브랜드 계정은 처음부터 한 줄 쓸 수 있어요. 브랜드 채널 만들기가 채널 만들기 딱 누르면 짠 하고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성별 그다음 해당 채널 이걸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네 채널 하나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시면 그러면 채널 하나 또 만들어보세요.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은따부 TV라고 저한테 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채널을 뭐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걸로 댓글라고 내일은 저걸로 댓글라고 그리고 은따 TV 매니저, 은따 TV 삼촌 막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내가 나를 구독한 사람이 1000명인데 내가 2000명을 구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안 하고 계정 하나 더 만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노트북으로 설명하고 직접 해보고 막 이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건데 그냥 이 여섯 가지 가지고 내가 그 계정 하나 만들듯이 네이버 뭐 네이버 이메일 만들듯이 그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널 이름만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그럼 부장님이 채널 만들어주면 자 이렇게 프로필하고 무슨 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채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있는 계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건 어떻게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누르면 화살표가 떠요. 화살표를 누르면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가 뭐냐면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오늘 만들어 아까 있죠. 그 자기 이름에
자기 메일에다 핸드폰 번호,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로그인 되는 거예요. 그래 기존에 홍길동이라는 게 있고 새로 만들어진 홍길동 TV가 두 개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든 브랜드 채널에 갔다가 할 수도 있고 예전에 기존의 핸드폰에 이미 로그인 있는 기존의 개인 계정으로 들어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을 보면 이거 플러스 누르면요 몇백 개가 떠요. 그동안에 로그인했던 기록이 다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채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관리 해드릴 수 있어요. 프로필이랑 이제 지금 다시 여기 보시면 이걸 프로필이라고 따라해요. 프로필. 제가 앞으로 사진 소감에서 프로필을 누르세요. 로고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필을 누르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위쪽에 가보면 동그란 게 있어요. 프로필. 그것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문 따라해주세요. 대문. 그리고 영어로 채널 앞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보면 홈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홈을 누르면 구독자 1400명 이게 1440 몇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뒤에는 이 유튜브만 볼 수 있어요. 이해 되시죠? 이게 점이 1000명이라는 뜻이에요. 1440 몇 명인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독자하고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떠요. 아니요, 영상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 정도 많은 건데, 저에 비하면 또 적은 거예요. 제가 영상이 몇 천 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바다투망을 좋아해요. 제 바다투망도 조회수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취미가 많아요. 백화점 가서 신용카드 만드는데, 취미를 좋아할 때 투망 던지기 했더니 그 직원이 투망 던지기 뭐예요? 바다투망. 바다투망 구독자가 또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동영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재생운로 강에서 투망을 던지면 불법. 바다에서 투망을 던지면 합법인데 바다는 한국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바다는 합법이에요. 이제 재생운로 누르면 여기 전체 재생운로 있고 7,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초 구독자 쪽에 이 재생운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영상이 22개가 있어요. 전체 영상 이렇게 보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드릴 건데 성박사의 TV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도와줘 봐야지 누구한테 도와달라 할 수 있잖아요. 4000시간 채우기가 사실 엄청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구독자 1000명 4000시간을 1년 만에 채웠거든요. 구독자 1000명 4000시간을 그게 뭘로 했다고요? 운전. 그냥 틀어놓고 운전하고 오늘 인천에서 순천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부산까지 전국이 거래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재생목 들어가서 이걸 틀어놓고 저녁에 주무세요. 이걸 틀어놓고 이거 딱 누르고 그러면 이 22개 영상이 자동으로 돌아가요. 소리 줄여놓고 그러면 여기 원장님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4000시간 채우면 이걸 뭐라고요? 협업. 이해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제 원장님은 지금 구독자는 달성이 됐어. 그죠?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 1200명인가? 그리고 시청시간이 아직 좀 부족해. 많이 한 60% 70% 부족한데 우리가 서로 도와드리시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러면 영상도 4000시간 어떻게 지워주면 되는데 영상 몇 개 만들어놓고 네가 알아서 틀어. 하나 끝나고 또 플레이 원인들 그걸 해요. 그래서 이 전체 재생 목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팁을 드린 거예요. 대박이죠. 막 부부절도 다 필요 없어. 그 전체 재생 만들기 무지 쉬워요.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영상을 22개를 딱 선택하고 재생 목록을 새 재생 목록이라 만들어 전체 재생 목록이라는 목록을 만들어서 딱 묶고 최상만 놓으면 돼요. 이게 유튜브하고 구글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
네이버나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기 강남역이 있지만 플랫폼은 뭘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이 오버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나 우리나라 플랫폼은 뭐가 있냐면 자기네들이 생산을 다 했거든.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는 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이런 거 여기서 제 거 유튜브에 보면은 뭐 플러스 누르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광고 볼 때마다 돈이 들어와요. 유튜브가 30% 제가 70% 먹어요. 이제 실시간 채팅하다가 10,000원 슈퍼세일즈 뭐 싸지는 돈을 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 유튜브에 구글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삼성 홈플러스에 가보면 예전에는 서울 우유, 뭐 제일머리고 화장기 있었는데 요즘은 홈플러스 우유, 홈플러스 화장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죠. 중소기업을 다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좋은 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가 꾸준히 하면. 저는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1년 동안 영상을 올린 거예요. 단톡방. 단톡방이 한 50개 되고요. 밴드가 한 70개, 100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올리면 제가 이제 막 공유해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협업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올리냐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뭐를, 청소기 좋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청소기 너무 좋죠. 다음에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딱 종이를 갖다 놓고, 오늘 어디 가서 홍보할까요? 이렇게 종이를 딱 갖다 대면, 몇동 가보라고 전화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할 때 정확히 말을 던져야 돼요. 아시죠? 우리나라의 습성이 잘못된 게 조금 주세요. 많이 주세요. 외국에서는 10g에서 20g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태극기를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극기 그리랑 못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다는 게 있대요. 다 안대요. 뭐 가르쳐주면 다 안다. 근데 막상 해봐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표현도 잘못하고. 그래서 이 제재 목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뭐 첫날이어가지고 둘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찍고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찍고 올리고 알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올리는 법 알려드릴 거고, 다다음 주에는 마지막에는 3주 차에는 알리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고 해서 유튜브만 배워야 될까요? 블로그도 배우고 다른 것도 할수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길에 5천원 만원짜리 떨어졌으면 둘 다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는 김정국이 가수죠. 1박 2일 나오는 그 어리버리하는 그 누구죠? 김정민? 김정민. 예? 네? 김정민이니까 사람들이 가수지를 몰라요. 근데 가수가 TV 안 나오면 음반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최고였는데 이렇게 멀티워킹이라 해서 이렇게 다 잘하면 좋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지금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남에도 평생교육원, 여기가 강남에도 평생교육원이잖아요. 그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송박사 팀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여기 저가 있으니까 저도 홍보가 되고, 이걸 콜라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송박사 돈보는 TV가 구독자 1,400명인데, 저는 구독자가 지금 2,08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하신 분들이 저를 구독할 수 있다는 거죠. 3%라는 프로 아시죠? 3%라는 프로가 있어요. 구독자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송태 진짜 아프리카라고 그분이 거기에 콜라보 출연했는데, 구독자가 막 10,000명, 20,000명 바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유튜브 구독자 많은 가까운 분이 있으면, 아야 나 좀 네 채널에 소개 좀 시켜주라, 원장 뭐 콜라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괜찮고. 제 말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주변에 막 더 도와주잖아요. 궁금한 거 있을 때 질문 받으시면 돼요. 이제 엄청 시간이 작아져. 2부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벌써 이제 지금 10분 전이에요. 질문. 그러면 유튜브 저거 아까 말씀드렸던 저 채널을 제가 만들어라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아, 네, 만들어서 해드릴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시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아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지금 원장님 생각나는데, 그 채팅방 들어가지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씩 다시게. 네, 좀 남았습니다. 저도 받아야죠. 재밌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것도 배워가지고. 아, 그리고 원장님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유튜브 채널 만들어지면 로그인 하는 것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아까 프로필 누르고 여기 동그라미 누르면 화살표가 나오는데, 화살표 누르고 플러스 누르고 아이디 키보드 누르면 짠 하고 로그인이 돼요. 단톡방이 되시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는 그 화면 밑에 댓글 달는 데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넣어드릴게요, 실제로. 재생목록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한 걸 좀 숙제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이나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댓글을 달고 켤 때는 다음 점을 넣을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주고, 저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제가 통일협업이잖아요. 협업 완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 막 구분절절할, 그리고 AI는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싫어요도 눌러도 돼요. 어떤 분이 싫어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좋아요, 싫어요도 많이 눌러도 어떤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엄청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런 영상 인기가 있는 거예요. AI는 감정이 없겠죠. 컴퓨터가 감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 관심.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9분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일단 종료하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에 몇 명이 접속했고 몇 시간이 채워졌는지 뒤에 딱 나와요. AI가 바로 나타나요. 브랜드 채널하고 일반 채널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일반 채널은 관리자를 추가할 수 없어요. 그 일반 채널은 보통 이순신, 홍길동 그 이름을 고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 수정, 자기 본인 계정 수정하는 어떤 성을 지우고 그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게 많다. 유튜브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란 말씀이냐면 관리자를 추가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 또 여기도 있는데 일반 계정에서 브랜드 계정 이사 가는 것도 있어요. 이사.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아예 브랜드 계정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기존에 만들어둔 개인 계정이든 브랜드 계정 있는 것은 무슨 팀 매니저를 바꿀 거예요. 어차피 그건 없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핸드폰 바꿀 때 또 필요해요. 그 아이디어 기본이. 핸드폰 바꿀 때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구글로. 그래서 그때 로그인할 때는 새로 만드는 저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전화를 못 만들어요. 그럼 브랜드 계정은 처음 계정 처음 만들 때 뭔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어보죠. 꼭. 네. 뭐 개인 계정이냐 브랜드 계정이냐 그게 아니라 계정을 만들 때 그냥 핸드폰에 우리가 안드로메이드나 이런 핸드폰을 어떤 쓰기 위해서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개인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유튜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PP를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할머니 아이디가 뭐 비번이 뭐예요? 나 몰라. 찾아봐. 몰라. 그러다 실은 나도 몰라. 그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더 정석이고. 이해되시죠? 네, 예, 그냥 그럼 그건 공유하기 좋잖아요. 어차피 유튜브에 관계된 그것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좋고,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 이따 나오셔가지고, 오후 나한테 마무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성 박사 돈 버는 TV의 성시근 박사고요. 저는 그 부동산 전공으로 하는데, 뭐 수십 년간 강의는 했지만, 유튜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7월 7일 날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1,400명 정도 회원은 확보를 했는데 1,000명만 넣으면 돈이 바로 유튜브에서 벌릴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4,000시간이 있더라고요. 4,000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또 이석 강사님께서 좋은 팁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을 아무거나 처음에는 뭐 구독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화장실 가서 세면하는 것도 좀 찍고 설거지하는 것도 찍고 운전하는 것도 찍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연하게 꼬맹이들이 과자 먹는 소리로 유튜브 쇼장상을 만들었는데 재판이 터졌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우리가 재판이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을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4,000시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영상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까 논의했고 또 다른 생각은 4,000시간을 강의로 또 채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왕 서로가 또 협업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면 제가 한 달 반 동안에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모르는 것이 생겼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 저는 부동산학 박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콕 집어서 가다가 영상에 막혔는데 그걸 물어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또
훌륭하신 또 경험이 많으신 이석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사역이니까 우리 이석 강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냥 인터 카톡방에서 카톡으로 올리시면 아마 성심성의껏 또 유튜브를 만들어 답변해 주실 거고 그것이 또 중요한 질문이면 본인이 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또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첫 발짝을 뗐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유튜브에서 돈 벌 생각은 그렇지 크게 많이 없습니다만 나를 알리는 PR 개념에서 유튜브가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만의 추억의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은 유튜브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추억의 가족 앨범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가족들의 사진이나 가족들의 놀이, 손자들의 놀이들을 열심히 촬영해서 유튜브에다 올리신 다음에 그 영상만 비공개로 하면 됩니다. 그 영상만 비공개로 하면 네이버는 망할지 모르지만 유튜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동영상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즐거웠던 시절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추억의 앨범용으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돈 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중요한 컨텐츠라든가 뭔가 색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될지 모르죠. 어떤 것이 더 영상을 많이 올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유튜브 벤치마켓을 하면서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의 김치 담는 것만 가지고도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사람들이 사소한 거에도 관심이 있구나. 제가 부동산에 투자를 오래 하고 뭐 이제는 그냥 골프 치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부동산에 열심히 해서 돈 버는 방법만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하다못해 방귀 끼는 거 껴가지고 방귀를 가지고 뭐 돈을 버는 미국의 유튜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또 하나는 내가 못하는 것에 대리만족이란 부분이 있구나. 제가 즐겨본 유튜버 중에 하나는 산천에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으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광고를 하지 않고 유튜브만 찍어요. 그냥 산수리 너무 좋은데요. 계곡물은 이렇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닌데 30만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게 참 유튜브 속에서 다양성이 있구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사람은 아는 것만큼 판단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한 달 반 동안 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막히면 거기에 관련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근데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협업을 해주고 누군가가 그러한 가려운 부분에 앞에 가려운 부분들은 다 손으로 긁을 수 있지만 등에 가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긁기가 없으면 긁지 못하듯이 우리의 가는 길에 유튜브 하는 길에 우리 이석 강사님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 주실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남자는 말이 금천금이라고 그 책임을 지시라 믿고 사각하게 열심히 해주시라 기대하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다 만드시는데 저처럼 개인 채널로 만들지 마시고 브랜드 채널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꼭 물어봐요.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그럼 찝찝해. 이거 구글을 뭐 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타인에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무지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야. 무슨 계정? 브랜드 계정. 따라하겠습니다. 브랜드 계정. 브랜드 계정은 여러 사람을 관리자로 등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계정으로 처음 만드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동영상들이 쑥스러우면 다 비공개로 하면 돼요. 공개, 비공개, 뭐죠? 예약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시다 보면 이 세상에 공부가 가장 쉽다라는 서울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석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더 다섯 배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제가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전주선 얘기했는데, 유튜브 초심자로서, 유튜브 초보자로서 답답한 부분이 좀 많았고, 어떻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난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대한 공통 부모 속에서 서로 또 협업해주고, 누구 좀 재생목록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끼리 재생목록 밤새 틀어놓고 휴대폰 덮어놓는 거야.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또 해보고, 그래서 끈끈한 앞으로의 카톡방, 앞으로의 모임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우리 오늘 고생해주신 이석 강사님한테 나오셔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다 검색해보시면 저는 이제 이석 부장이라고, 이석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모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나 댓글 안 눌러도 오랜만에 만나 다 알더라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 유튜브의 좋은 점이 공개도 여러 가지예요. 일부 공개가 있고요. 나한테 돈을 낸 사람한테만 공개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링크를 간 사람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공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구글하고 유튜브를 좋아하는 점이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업 가치도 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틀어졌을 때 중간에 틀어졌던 그 영상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 영상을 보내드리고 보여드리거든요. 제풀 시추라고 이렇게 다음 주에 또 다른 마인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치칭이라는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시작하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빠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하우도 알려드릴 거고,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쁠 것 같지만 안 바쁘니까 핫톡이든 개인톡이든 뭐 전화든 11시 이전에는 우리가 그 단톡방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운영하시게요. 거기다 올려도 되고 저 개인톡을 보내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다 궁금하겠다 싶으면 제가 또 보셨죠. 재생목록 뭐 유튜브 아싸 사랑하고 뭐 앞으로 다 만들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도 원래 방송할 수 있는데 산천 시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제 채널에는 안 나가고 독점으로 전 세계에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이 많은데 저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싫은 것도 막 해보고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뭔가 저 사람이 나처럼 하면 불편할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모르면 저한테도 가르쳐줬던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원장님 봐보세요. 여기서 엑셀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라이브를 중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